네. 영업을 나가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영업해야 될지 참 답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을 내가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손님들이 바글바글바글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우선 상품을 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사 이름은 에어팩셀이고요. 네. 노벨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앉아서 얘기해도 됐죠? 아까 누구 뭐라 그러세요? 앉아서 하시는 거죠. 네. 노벨 물리학자. 참 잘 안 들리니까. 네. 그 후보에 가지 어르신 분이 예. 그 만들어내신 건데 그 나노 칼슘이라고 해서 칼슘제입니다. 근데 이 칼슘이 좀 비싸요. 44만 원짜리예요. 두 달 분이. 예, 그런데 이게 일반 칼슘은 10에서 30mg 이렇게 흡수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청년층은 한 30mg 흡수가 되고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한 10mg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나노칼슘은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그 쪼갠 거를 나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한 99%까지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 가공증도 고칠 수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뭐 147가지 그 질병을 이걸 복용함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 좋아요. 제가 그 제품을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만약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만 갖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99%라 그랬나요? 네, 99%. 오케이. 일반은 10%라 그랬나요? 10에서 30mm. 30mm? 네. 그러니까 3배나 더 흡수율이 빠르네요? 아니요, 99%니까 차이가, 네, 3배만. 3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싼 거 3배 먹습니다. 아, 44만원짜리 먹을 게 아니라, 네. 만원짜리 네. 3개를 먹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게 흡수율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흡수율이 핵심이 아닌데, 앞에 흡수율로 들어가셨잖아. 그럼 놓쳐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집중력이. 나 같은 사람은, 뭐 흡수율 없다고 세 배를 먹으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건 아니야, 물론.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 이건 지금 사람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의 방법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 앞에 뭐가 빠졌냐면, 왜 칼슘을 먹어야 되는가가 없어요, 지금. 그냥 노벨상을 받았고, 이건 어디냐면 OBM에서 빌리브부터 들어가신 거야. 제 책을 아직 안 보셔서 그래요. 오프닝이 없어. 자, 빌리브는 뭐냐면 신뢰성, 차별성, 이익을 얘기했는데 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 여러분 칼슘 필요, 안 필요해? 물론 필요한 건 아는데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 당장 먹어야 될 이유는 뭐 없다고. 그러면 그거부터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칼슘이 부족한지라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노벨상을 받다가 아직 못 받으신 분이 흡수율 높은 칼슘을 만든 건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가면 되고요. 그럼 그 미용실에 갔을 때 원장님이 손님이 많다. 그럼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막 아니 미쳐 먹고 생각해서 손님 받아줄 텐데 와서 칼슘 드실래 이러면 간 아니요. 제가 머리를 하고 있을 때 원장님 아 머리를 하고 있을 때. 네. 오케이, 손님이 많아? 손님은 있고요. 예. 항상 무용실에 보면 손님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제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그 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머리를 하면서 그때. 근데 지금부터 나노 박사님 뭐 이렇게 뭐 노벨 박사님부터 시작하진 않죠?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툭툭 던지는 거죠? 질문을 툭툭. 네. 제가 원장님이에요? 어머, 언니, 머리 많이 오셨어요? 언니, 머리가 많이 상했다. 트리트먼트 더 좋은 거. 자. 어이가 없어, 지금. 제가 원래 이 모습이에요. 제가 좀 많이 오동정을 많이 떠. 네, 어떻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제 원장님한테? 자. 이게 그 모방 불가능한. 아 그게 아니. 트위터한테 모방 불가능한. 뭐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자 칭찬했습니다. 나 뭐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또 칭찬해줘야지. 응. 아우 뭐 우리 뭐 원장님도 보니까 뭐 손님도 오늘 많고 참 늘 보면 열심히 하니까 그래. 이 미용이 내가 오는 이유가 있어. 원장님 이걸 잘해. 어머 그래요. 어머 고마워요. 내가 그래서 얘기도 했잖아. 누구 여기 오나 왔어 혹시 연락했어. 아, 올 거야. 내가 얘기해놨거든. 응. 그 언니 돈 많아. 비싼 거. 이 작업 이거 먼저 해야지. 고맙게 만들고 내가 갑을 잡는 거 진짜. 근데 언니 근데 요즘 뭐 어때?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정보가 나오지. 어 그러다 너 어머니 그러니까 얘기하다 그게 유전이래. 하나씩 가야지. 느닷없이 머리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필요하지 않아요? 아, 물론 그게 하루아침이 안 돼. 자꾸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빨리 친해지고 네, 네, 이렇게 네. 그게 먼저예요. 영업은 그 다음이고 원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급해 마음이 그래서 자꾸 뭘 팔려고 그러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팔지 말고 살아. 마음을 살아. 그 작업을 내가 1년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놓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두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거두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 자꾸 칼슘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좋은 상품일 거예요. 예, 예, 좋은 상품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벌써 오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